좌회전할 거예요. 앞에 트럭이 있네요. 포켓차로 들어가야 되는데. 안전지대. 아이쿠, 이런, 이런. 에헤. 요 포켓차로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. 근데 트럭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. 그래서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갑니다. 안전지대를 물고 들어가는 순간. 아!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? 꽝 소리 나는 바람에. 그러면은 전후방을 같이 보실까요? 보시겠습니다. 자, 뒤에 차 오죠? 뒤차가 어떻게 가나요? 뒤차가 중앙선 쪽으로 가면서 안전지대를 물고 역주행 형태로 가요.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뒤차 100%다. 9대1이다, 8대2다, 7대3이다, 6대4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팩트 해보죠, 팩트. 5번까지 해야죠, 5번까지. 네, 5번까지. 5조의 맙소사. 마법사가 아니라 맙소사님. 보고 들어가야죠. 뒤차가 잘못. 깜빡이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, 한상우님. 그렇지요, 예. 네. 여러분들 뒤차 100%라는 의견이 19% 있습니다. 90대 10이라는 의견이 24%가 있습니다. 80대 20이라는 의견이 32%가 있습니다. 70대 30이 20%가 있습니다. 60대 40이 5%가 있습니다. 이번 사고, 블박차가 미리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상대차가 이렇게 치고 나왔으면 상대차 80% 정도로 보입니다. 블박차 깜빡이 켰으면. 깜빡이 안 켰으면 블박차나 상대차나 뭐 비슷하죠. 다만 상대차가 더 오랫동안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60대 4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80대 20이냐 60대 40이냐. 깜빡이 안 켰으면 60대 40쪽. 깜빡이 미리 켰으면 키자마자 들어가는 소용없어요. 미리 켰으면. 미리 켰는데 상대가 치고 나왔으면 80대 20. 미리 켰다 하더라도 상대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좀 더 가겠지. 요 앞에 가서 요렇게 가겠지. 내가 먼저 새치기 들어갈까? 예. 이 안전지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. 안전지대는 이렇게, 지금처럼 트럭이 막았을 때, 이때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. 사고 났을 때는 그럴 때, 그때 차를 잠깐 그 안전지대에다 집어넣는 그런 거죠. 그래서 안전지대에, 왜 안전지대에 있었느냐? 그 자체 보통 법원에서 20% 정도로 봅니다. 항상 그래서 포켓차로 들어갈 때는요, 미리 깜빡이 켜고, 블박차가 미리 깜빡이 켜고, 여기에서 여유있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서 들어와서 그럼 100대 0이에요. 깜빡이 미리 켜고 이렇게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뒤에서 뒤를 봐야 될 의무는 없죠. 저 안전지대 침범하는 것은 안전지대 뚫고 들어오는 것은 역주행은 똑같으니까요. 그래서 아까 한상우님께서 깜빡이 여부가 중요하겠다 했는데 네, 그게 정답으로 여겨집니다. 이 사건 60대 40으로 마무리됐죠. 판결 났다는데요. 아, 깜빡이 없이 들어가셨군요. 그럼 60대 40 볼 수 있습니다. 네. 깜빡이 없이. 미리 깜빡이 켜고, 그리고 안전지대 들어가지 마시고, 포켓차로 정상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.